정부가 사우디 정유시설 피격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국내 원유 도입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동 지역 불안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 비축유와 재고 방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 수출 부진 여파로 국내 기업의 올해 2분기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고 제조업 영업이익률은 1년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돼지 농장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해 전국적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양돈농과 돼지 살처분과 차량 인력 이동을 48시간 금지하는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LG전자가 오늘 오전 언론 설명회를 열고 삼성전자의 QLED 8K TV가 국제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다며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고 또다시 공격했습니다. 삼성전자도 곧바로 자사의 8K TV 화질 설명회를 열고 LG전자 측이 강조하는 화질 선명도는 8K 기술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돼지의 치명적인 전염병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했습니다. 국내 첫 사례인데요. 아직까지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어마은 기자. 네, 어마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국내에도 상륙했군요.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파주시의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다고 오늘 오전 공식 확인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어제 돼지 5마리가 폐사하자 오후 6시경 검역본부에 신고했는데요. 검사 결과 아프리카 돼지 열병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발생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농장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주요 발병 경로로 알려진 잔반급여를 하지 않았고 창문도 없는 데다 멧돼지 등의 침입에 대비한 울타리도 설치해 정확한 감염 경로는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농장 전파 여부도 확인 중인데요. 발생 농장 인근 3km 지역에 다른 돼지 농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방역 작업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즉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고 각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관리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 6시 30분부터 전국 양동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파주 현장에는 초동 방역팀이 투입돼 외부인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발생 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3,900여 마리는 이미 살처분 조치됐습니다. 발생 농장과 인접한 양주시와 포천시, 강원도 등도 비상체제에 돌입해 유의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타시 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 조치도 발령했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라면서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어마은입니다. 경찰이 LG화학과 기술 유출 갈등을 빚고 있는 SK이노베이션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두 회사의 소송전이 시작된 뒤 국내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주환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네, 경찰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네, 경찰은 오늘 오전 11시쯤 SK이노베이션 본사 빌딩과 대전 대덕기술원의 수사관을 보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지난 5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인사담당 직원 등을 서울지방결정청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인사서류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압수수색을 받는 SK이노베이션 측 입장이 좀 나왔습니까? 예, SK이노베이션 측은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기술 인력 유출 주장에 대해 LG화학에서 이직해온 인력은 모두 자발적으로 온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LG화학 측에서도 반응을 내놨죠?
예, LG화학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검찰과 법원도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실관계를 예단하기보다 압수물 자료 분석부터 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두 회사는 어제 CEO 간 만남을 통해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했지만 하루 만에 경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대출 종료와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장기간 부과되어 온 저축은행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내년부터는 변동금리 또 고정금리 등 대출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소식은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저축은행 대출액은 지난 3월 7년 11개월 만에 60조 원을 돌파한 이후 석 달 연속 60조 원대를 기록 중입니다. 이처럼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높다 보니 만기 전에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많습니다. 그러나 변동금리, 고정금리 대출 등 대출 종류에 상관없이 최고 2%로 매기는 중도상환 수수료 때문에 대출 갈아타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저축은행들이긴 하지만 5년 이상 장기간 수수료를 받는 것도 대출 갈아타기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에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가 마련한 방침은 최대 2% 안에서 대출 종류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차등화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부과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도록 개선하는 안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저축은행에서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이 중도에 상환할 경우 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입니다. 1천만 원을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출을 갈아탈 경우 최대 2%였던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1.5%로 부과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면서 차주의 부담액이 줄어든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금리가 싸면 이제 대환도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윳돈 생기면 갚으면 좋잖아요.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40억 정도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죠. 또 11월부터는 부동산 담보신탁대출을 받을 때 인지세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식으로 개선됩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시 정비 사업 과정에서 부정행위 등 잡음이 끊이지 않자 국토부가 실태점검 매뉴얼을 제작해 지자체에 배포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조합장이 뒷돈을 챙기고 건설사가 수주를 위해 조합원에게 뇌물을 뿌리는 등의 일이 발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국토부가 제작한 매뉴얼에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크게 다섯 가지 조합 운영 실태 점검 기준이 들어가 있는데요. 시공사 선정 등 용역 계약과 조합 행정 업무, 자금 운영과 회계, 그리고 정비 사업비와 정보 공개 등입니다. 각 분야별 세부 절차와 실제 사례, 또 문제가 된 경우의 벌칙과 판례, 유권 해석까지 담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다르고 역량도 제각각이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있을 수 있어 이번에 매뉴얼을 만들게 됐다며 서울과 경기 등 주요 지자체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비사업 점검 매뉴얼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내일부터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황 기자, 국토부가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내용도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공사비가 5% 이상, 다른 지역의 경우 10% 이상 늘어날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합 임원의 보수와 업무 범위 등을 바꿀 때 반드시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사람은 최대 10년간 조합 임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서울의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 하고 문제가 발견된 경우 수사 의뢰와 시정 명령 등의 후속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시설이 생산 차질을 빚으면서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 점검에 나섰는데 일부에서 제기되는 유류세 재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일축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철 기자. 정부가 유류세 재인하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기획재정부는 김용범 1차관 주재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사우디 피습 주체나 피해 정도, 복구 시기도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게 없고 국제유가도 사우디 사태 직후 급등세를 보였지만 이후 상승폭이 줄어들었다며
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논의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국제유가에 대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이 대응 방안도 언급이 됐습니까? 네, 정부는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우디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유 도입은 단기적으로 큰 차질이 없고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사우디산 원유는 대부분 최대 20년에 달하는 장기 계약 형태이며 사우디 정부도 자체 비축유를 통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는 향후 중동 지역의 불안이 확대되며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수급 상황이 악화되면 전략 비축유와 재고 방출 등 수급 안정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올 2분기에도 국내 기업의 매출액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성 역시 제조업을 중심으로 악화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인 기자. 네, 정광인입니다. 네, 올 2분기 기업 매출이 1분기보단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라고요. 한국은행이 국내 기업 19,000여 곳 가운데 3,700여 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2분기 기업 매출액은 1년 전보다 1.1% 줄었습니다. 2.4% 줄었던 1분기보다는 하락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감소세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매출액 증가율이 2분기 이상 계속 하락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인데요. 반도체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기계 전기전자 업종 매출액 증가율이 6.9%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동차 수출이 늘면서 운송장비 업종 2분기 매출액 증가율이 8.8%를 기록해 1분기 0.1%와 비교해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네, 매출도 신통치 않은 가운데 기업들의 수익률이 더 나빠졌다고요? 네, 조사 대상 기업들의 2분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5.2%로 지난해보다 2.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특히 제조업은 지난해 9.5%에서 올해 2분기 5.5%로 떨어져 감소폭이 컸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돼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사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정성 지표인 기업 부채 비율은 83.5%로 전분기보다 3.2%포인트 떨어졌지만 차입금 의존도가 24.1%로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오는 11월부터 흉부와 복부 MRI 검사비 부담이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그동안 MRI 검사는 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는데 정부가 보장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역시 알아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검사비가 얼마까지 낮아집니까? 네, 보건복지부는 간, 심장 등 흉복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발령되면 11월 1일부터 중증 질환자가 아니더라도 흉복부에 MRI 촬영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상급 종합병원을 기준으로는 현재 평균 75만 원인 검사비 부담이 보험 적용으로 26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종합병원은 평균 55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일반 병원은 49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네, 그렇다면 주로 어떤 환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나요? 네, MRI 검사는 초음파나 CT 촬영 검사를 먼저 진행한 뒤 악성 종양 여부나 치료 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 진단에 활용되는데요. 간 내 담석 환자의 경우 초음파 검사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데 MRI 검사를 통해 담석 분포와 담간 협착 위치 등을 살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 밖에 자궁기형 환자나 신부전 환자 등이 새로 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기간과 적용 횟수도 늘어나는데요. 예를 들어 간에 생기는 양성종양인 선종의 경우 현재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데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2년에 1회씩 총 3회까지 보험이 적용됩니다.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80% 수준으로 높이는 식으로 보험 적용이 이뤄집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독일 자동차 부품 회사인 콘티넨탈이 납품한 일부 부품에 기준치를 넘는 납이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부품이 장착된 국내 자동차 수가 지난 2015년 이후 판매된 4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콘티넨탈은 기준치를 초과한 부품의 평균 납 함유량이 매우 적고 환경에 직접 유출되거나 인체에 흡수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 할증료가 기존 4단계에서 한 단계 내려갑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편도 기준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이달 최고 49,200원에서 다음 달 최고 37,700원으로 내려갑니다. 국내선 할증료도 한 단계 낮아져 5,500원에서 4,400원으로 내려갑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8KTV 진실 공방. 삼성전자와 LG전자가 8KTV 기술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의 화질 공세를 강화하자 그동안 맞대응을 자제해왔던 삼성도 이번엔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산업부 서주영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이번에도 포문을 연 건 LG전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LG전자가 오늘 오전이지요.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8K OLED 기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LG 측은 삼성전자의 QLED 8K가 CM, 즉 화질의 선명도 측면에서 8KTV의 국제 표준에 미달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LG전자 측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거를 구입을 할 거냐라는 거는 오롯이 고객 판단이죠.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객 보고 지금 19년 삼성 TV는 안 좋으니까 사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국제적으로 합의가 된 정해진 8K 해상도 규정에 따라서 측정을 해보니까 8K 규격의 규정에 미치지 못하더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앞서 LG전자는 이달 초에 베를린 가전박람회 IFA에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LG는 삼성 TV는 이 화소, 즉 픽셀 수로는 8K가 맞지만 해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8K가 아니다라면서 이례적으로 삼성전자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그렇군요. 삼성은 앞서 이 베를린에서는 좀 무대응으로 일관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즉각 좀 설명회도 열고 맞대응을 좀 했네요. 네, 이파 당시 삼성전자는 말씀하신 대로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결국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서초구 서울 R&D 캠퍼스에서 관련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LG전자가 오늘 설명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갑작스럽게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설명회에서 작심한 듯 LG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마디로 LG전자의 주장 근거인 화질 선명도 CM 개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화질 선명도의 CM이라는 특정 잣대만으로 8K 기술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인데요. 또 실제로 화질 비교까지 하면서 LG전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화질이라는 것을 하나가 좋기 때문에 전체를 다 대변한다라고 얘기하기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지만 사실 화질 평가 기관에서 화질이 좋습니다라고 할 때 평가 항목을 보게 되면 수백 가지가 넘어요. 하나가 좋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 과연 있겠느냐라는 전 의문이 좀 듭니다. 네, 뭐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왜 두 회사가 이렇게 8K TV를 놓고 경쟁을 하는 걸까요? 네, 일단 8K의 주도권을 선점해야 향후 글로벌 TV 시장의 패권 장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8K TV 시장은 당분간 급성장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요. 최근 관련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는 데다가 4K 이하 콘텐츠를 8K 화면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활성화되면서 8K 대세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질 논쟁은 둘 다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LG전자가 제시한 화질 측정 방법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TV뿐 아니죠. 뭐 전기차 배터리까지 요즘 이 구광모 LG장 이 취임 뒤 LG가 크게 좀 달라졌다 이런 평가를 계속 받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LG가 TV에서는 삼성전자와 각을 세우고 있고 또 배터리 분야에서는 SK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과거 LG는 인화를 중요시하는 내부 문화의 다른 그룹과의 마찰도 비교적 적은 편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미래 성장 분야를 놓고 다른 업체와 갈등을 불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때문에 40대 구강모 회장의 취미 이후에 이 LG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노사 희망 논하는 호프 미팅. 네, 요즘 노사 갈등으로 대결을 벌이고 있는 사업장 한두 곳이 아니죠. 이런 가운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호프 미팅을 가졌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역시 산업부 정은영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박용만 회장 그리고 김주영 위원장 왜 만난 겁니까? 네, 이 두 사람은 어제 저녁 호프 미팅 전에 대한상에서 비공개 면담을 가졌는데요. 이 면담에 앞서 박용만 회장은 이번 자리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영 위원장은 각종 노동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며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어렵게 우리가 그 노동시간 단축을 이뤄냈는데 지금도 현장에서 우정이라든지 과로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사업장들이 있다면 노사가 좀 같이 실태조사를 통하고. 네, 이어진 호프 미팅에선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만남은 경사노위 2기 출범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인 만큼 유연근로제 등 노사 관련 현안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정 기자, 이번 두 사람의 만남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경영계와 노동계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법 개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 회장은 어제 회동 뒤에 좋은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야 신뢰가 쌓인다며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양측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박 회장과 김 위원장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2년 전 김 위원장이 한국노총 위원장 중 처음으로 대한상의를 방문했습니다. 이후 박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 중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찾고 첫 호프 미팅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노동계와 이렇게 맥주잔을 부딪히며 소통하는 박용만 회장의 이 행보 상당히 좀 눈길을 끄는데 좀 어떤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박 회장은 재계를 대표해서 정치권, 정부, 노동계와 만나면서 소통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일자리위원회와 경사노위 등을 통해 노동계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며 가교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예. 박 회장이 올해 국회를 방문한 횟수가 6번입니다. 그때마다 규제 완화 입법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특히 박 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난 7월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자신의 SNS에 일본은 치밀하게 정부 부처 간 공동 작업까지 해가며 보복해 오는데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며 정부와 정치권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퀴즈 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기업 경영 환경이 참 안 좋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죠. 기업의 몸집이 크든 작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경제도 살아나는 법이겠죠. 하지만 우리 경제 전반에 깔린 이 부정적 요인들은 기업이 활력을 찾고 또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이란 칼을 빼드는 것도 상황이 이렇게 여의치 않아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구는 있을까요? 또 해법은 뭘까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근 CEO 스코어 대표 그리고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 대표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의 본질은 안정적인 경영 환경 토대 위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거고 이를 이루기 위해 경영 전략도 짜는 뭐 이런 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업의 존재의 목적이죠. 기업은 이익을 창출해서 그 주주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예. 그 이익을 창출하면서 또 지속성이 있어야 되겠죠. 지속적이려면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그걸 위해서 경영자를 세우는 것이 기업의 본질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 환경에 있어서 최근의 상황들이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좋지 않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짧게 개략적인 좀 상황을 기업의 본질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각 기업들은 나름의 수익 목표란 걸 세웁니다. 그런데 김 교수님, 요즘 기업들을 좀 가만히 보면은 기업을 경영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뭐 이런 판단을 좀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많이 어렵다 이런 뜻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들이 국내나 대외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또 한일 경제 전쟁도 지속됐고 또 그저께는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유전 시설의 반 정도가 또 폭격을 당해서 우리나라는 전체 그 석유 시장의 30%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가가 갑자기 한 19% 갑자기 급등했었고 또 이런 유가가 갑자기 급등하게 되면 한국의 기름을 전적으로 수입하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서서히 또 물가가 다 오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국내나 국외적으로 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 실제 그간 발표된 기업 관련 보고서들을 쭉 이제 봐오니까 그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급들이 꽤 되던데 실제로 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그 우리나라의 한 법인 숫자가 약 50만 개쯤 됩니다. 예. 그중에 우리가 외감 기업, 즉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이 약 2만 천 개쯤 되는데 네. 그 이 통계를 좀 보면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소위 말해 이자 보상 비율,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비용을 따지는 거죠. 예. 작년 말 기준으로 5.9인데 이건 전년 6.3보다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자 비용을 갚지도 못하는 기업이 약 32%로 전년비 2.4% 증가했어요. 예. 32%면 10개 기업 중에 3곳은 영업이익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다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기업의 상황이 재무적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네, 대표님께 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그 일선에서 기업들의 좀 재무제표는 숫자 분석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실제로 기업들이 좀 수치적으로 많이 나빠지고 있다는 거, 뭐 최근 올 들어서 좀 유의미한 그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매 분기 제 연구소에서 뭐 대기업들 대상으로 재무제표를 예. 늘 분석하고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기업 기준, 즉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기준으로 따지면 매출액은 1% 정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4% 이상 나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정부에서 소위 좀비 기업이라고 따지죠.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 3년 연속 지속될 때 한 번 정도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근데 3년 연속 지속된다는 게 문제가 심각한데 3년 연속 지속되는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기업의 특징은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조업의 업황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익을 내는 회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익률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게 문제죠. 이익률 자체가 떨어지고 네. 있는.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오늘 한은에서 2분기 기업 경영 분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얘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김 교수님, 기업의 수익성이나 이 성장성 지표들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게 오늘 하는 자료에서도 나왔죠. 예, 오늘 한고링이 발표를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 전체 상장 기업은 현재 한 1,800개 정도 되고 이번에 대상이 되었던 기업이 이제 1,900개입니다. 두 개 합쳐서 한 3,500개 정도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 상장 기업들은 이제 재무제표를 전부 다 그 금감원에 다트라고 해가지고 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보니까 그 영업이익률이 이제 우리가 수익성을 지표하는 건데 작년에는 한 7% 영업이익률이 나는데 금년에는 같은 그 2분기 동안에는 5%를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졌고 그다음에 자산 증가율이라고 해서 이건 성장성 지표인데요. 작년에는 한 1.1% 되는데 자산 성장률이 0.2%로 아주 소폭 낮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증가율이 아주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나
또 자산 증가율이 굉장히 낮아서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뭐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지표 실적으로 진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 특히 이 안정성 지표로 불리는 이 부채 비율조차 여전히 상당히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약 경영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이 비율도 역시 올라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영업이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무제 안정성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부채 비율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전체적으로는 부채 비율은 약간 낮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차입금 의존도라 하면 자본금 중에서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기업들이 차입금을 의존화하고 있는 증세가 높아지고 있다. 재무제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이 좋지 않다는 게 더 적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그 산업의 뿌리란 말이에요. 예. 중소기업이 현재 나타나 지금 적신호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곧 있어서 대기업들도 이 신호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선제적 신호로 봐야 되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유심히 보면서 이 선제적으로 뭔가 대응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 교수님, 업종별로 치면 이 제조업, 또 규모별로 치면 중소기업이 각각 좀 약세가 두드러진 모습인데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업을 분류하는 방법이 이제 고용인으로 뽑습니다. 예. 보통 1,000명 이상이 되면 대기업, 그다음에 300명 이하가 중소기업이고 300명에서 1,000명 사이가 중견기업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중소기업들이 보통 이제 전체 9988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예. 전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고 88%는 중소기업에 고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이와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뭐 해외적인 지표, 뭐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또 뭐 유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에 가장 영향을 받고 대기업들은 자금이라든지 인력 면에서 굉장히 충분하게 대응을 좀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300명 미만이기 때문에 자금이라든지 인력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최근에 이제 경기 지표라든지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자료가 전부 다 중소기업에서 더욱 나쁜 걸로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흐름이 꽤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뭐 문제는 앞으로겠죠. 박 대표님, 그럼 2분기 이후 전망, 긍정적인 부분을 뭐 여전히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아쉽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하반기에 좀 해결될 것 같다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마저 지금 좀 멀어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한일 관계가 7월 달부터 관계 개선이 여전히 그 미궁입니다.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가 흐름의 불확실성이 그다 더해졌어요. 또 하나는 하반기에 남은 리스크는 뭐냐 하면 미국이 이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의 미사일 배치 같은 걸 하면 우리가 사드에서 한번 겪었던 중국과의 이 무역 갈등도 앞으로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쉽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이 현재는 잘 없다. 불확실성만이 현재 강한 추세다. 이게 앞으로 기업들은 굉장히 더 폐쇄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기업 환경이 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 교수님,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기업 구조조정일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 전반의 구조조정 바람이 매섭게 지금 불고 있는 것 같은데 산업 현장이 좀 어떤가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디스플레이 산업인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최근 1년 동안 4천 명을 해고했습니다. 예. 정리해고 했는데 또 이 디스플레이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있고 또 LG 전자도 평택에 그 우리나라 평택에 있는 그 공장을 핸드폰을 다 철수하고 베트남을 다 옮겼어요. 한 300명 정도가 전부 다 정리해고나 또 창원 공장으로 내려가고 나머지 핸드폰 사업부는 전부 다 베트남 옮겼습니다. 이와 함께 또 최근에 자동차 업계 뭐 삼성 자동차 또 뭐 조선 업계 모든 전반적인 산업들이 정리해고를 하거나 권유 이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1년 동안에 해고된 금융권의 근로자들도 3천 명이 넘습니다. 이와 같이 제조, 금융, 뭐 비제조업 가리지 않고 모든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께는 이 구조조정과 관련해는 경영학적 관점에서 좀 여쭙겠는데 사실 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기업의 성과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경영적인 측면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기업들이 내다보는 자체적인 사업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거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구조조정을 약간 좀 분리해서 봐야 돼요. 네. 사실은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황은 굉장한 큰 그 메가 트렌드의 그 산업 환경 변화에 사실 놓여 있습니다. 그게 예. 무슨 말이냐면 아까 LG 디스플레이 말씀하셨는데 LG 디스플레이는 LCD라는 제품이 물러가고 OLED가 들어서면서 구조정이 이제 들어오는 즉 그 산업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구조정이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이건 사실은 그나마 긍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구조가 바뀌고 대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더 안 좋은 거는 우리가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뭐 이런 데 겪었지만 그 산업 자체가 붕괴돼서 나오는 구조조정은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쪽에서 일어나는 구조조정, 현대 일렉트로닉스 이런 쪽에 일어나는 구조조정은 바로 산업 자체에 대한 붕괴조정까지 있는 구조조정이라서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조조정은 CEO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여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구조조정은 선제적이긴 하지만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은 최악이거든요. 지금 예. 그 두 개를 분리해서 업종 간, 산업 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업종별로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 대표적으로 이 조선업계 이미 칼바람이 한 차례 좀 지나간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이 지금 이제 합병을 진행하고 있고 예. 또 뭐 성동조선, STX조선 이런 아직 뭐 중소조선업계가 아직 불황에 눕혀서 벗어난 건 아니지만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좋은 뉴스는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그 선박 수주량으로 1등을 중국에 빼앗겼었는데 최근 몇 달 동안은 우리나라가 다시 1등을 회복했다. 예. 그래서 그런 좋은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 조선업계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이 임금은 중국이 훨씬 싸기 때문에 대량으로 살 수 있는 그 저가 조선은 중국이 빼앗기더라도 예. 고가 조선, 뭐 액화천연가스라든지 또 시추 관련된 그런 조선업은 우리나라가 이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예. 계속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고부가 가치의 조선산업을 이끌고 간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 구조조정이 가장 활발한 게 바로 산업계입니다. 박 대표님. 요즘은 대기업도 몸집을 줄이는 추세라던데 이게 좀 맞는 얘기입니까? 뭐 최근에 많은 뭐 실현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LG 디스플레이가 적자 순행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어제 갑작스럽게 수장을 갑자기 교체했습니다. 사실은 LG 디스플레이 역사상 한 9월에 수장을 교체한 건 처음 있는 일이 같고요. 예. 그 수장이 누구냐 하면 정호용 사장인데 이분은 CFO십니다. CFO로 바꿨다는 이야기는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LCD에서 OLED를 바꾸는 사업 개편이긴 하지만 사실은 적자 순행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다라고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현재 그 자동차 쪽에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GM을 필두로 이미 신호탄을 쌓았는데 국내도 르노 삼성 GM 대우 지금 줄줄이 아마 계속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팡 전체가 내리막길이라서 여기 구조조정도 예. 향후 바로 올 것 같고 그 외에 중공업 밖에 이야기했지만 중공업은 몸집을 키우면서 구조조정이 일어나지만 그 밑에는 자회사들도 이제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현재 그리고 남아있는 이제 섹터가 유통 쪽인데 유통업도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마트가 처음으로 적자를 냈습니다. 네. 그리고 대형마트들이 지금 적자 예, 빠져 있기 때문에 이쪽도 머지 않았다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어서 문제는 현재의 산업 우리나라의 산업 자체가 우리가 차화정이라고 하는 이 주력에서 어떻게 산업의 전체 체질이나 트렌드를 바꿀까라고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정부나 업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떠한 대응책을 내놓을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냉정한 진단을 좀 해주셨습니다. 김 교수님, 방금 이 박 대표님께서 네.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이 상당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규모 지금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는 아무래도 생산량 감소 탓입니까? 좀 업황에 따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좀 복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복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 르노 자동차가 굉장히 좀 최근에 파업을 좀 장기간 해왔었고 예. 또 국내 경제도 안 좋으니까 판매량도 장기간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2교대 하던 것은 이제 앞으로 1교대로 줄이겠다. 지금 부산의 생산직 근로자가 1,800명이거든요. 예. 만약에 2교대에서 1교대로 줄이게 되면 1,800명의 반 정도가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 쌍용 자동차는 기업 구조 조정이 당시 어려울 때 인도 기업에 팔았습니다. 인도 기업도 우리나라의 쌍용 자동차를 경영을 하면서 굉장히 판매 부진이 이어지니까 또 휴가를 주겠다, 무급 휴가나 유급 휴가를 통해서 인력 순환 보직을 통하겠다 이렇게 했고, 또 만도가 또 자동차 부품을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만도 역시도 임원 전체를 한 20% 줄였고 또 직원들도 뭐 정리해고나 또 건고해고도 하겠다 이렇게 맞춘 상황이고, 한국 GM도 최근에 파업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뭐 미국의 GM의 본사도 계속 파업을 진행하거나 또 임금 인상이 있으면 한국에 있는 생산 공장을 미국이나 멕시코 등 전 세계로 옮기겠다 이렇게 서로 다툼이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자동차 업계도 굉장히 어려움이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쭉 이제 위기 업종을 좀 하나씩 짚어봤는데, 박 대표님, 우리 산업을 그동안 이끌어왔던 이 업종이죠. IT와 전자업계 쪽도 지금 경기가 꺾였습니다. 실적 부진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은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IT 전기전자 업종은 사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특이해서 반도체를 분리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반도체는 원래 예상은 올 3분기쯤에는 DRAM 가격이 약간 회복시에 들 것 같다고 판단했는데 역시 글로벌 경기 여파로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기전자 업종인데, 이쪽은 스마트폰이나 뭐 디스플레이 이쪽이죠. 아까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는 그 게임까지 좋지가 않아요. 넥슨도 구조조정에 지금 들어간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전체를 좀 보면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전기전자나, 우리가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 2008년에 나온 게 10년째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 큰 메가의 기기나 이런 기술의 혁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이미 포화됐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 혁신이 없으면 현재 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새로운 수요 혁신, 그 수요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없으면 이 경기는 현재대로 계속 스테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업종마다 인력을 저마다 줄이기 시작하면 이를 복구하기 역시는 쉽지가 않습니다. 김 교수님,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 역시 이 부분과 맞물려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좀 줄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굉장히 노동법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정리, 기업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이 아니면 절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보통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뭐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들어갔다 이러면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부장까지는 원래 승진이 보장되어 있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노동의 경직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예. 이와 반면 이제 프랑스나 미국 같은 데는 노동의 경직성이 굉장히 낮아서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신규 채용도 쉽게 할 수 있고 또 해고도 쉽기 때문에 굉장히 고용과 해고가 쉽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노동이 한번 고용을 하게 되면 해고를 못 시키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신규 채용을 더더욱 줄이고 있죠. 그래서 금년에도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하겠다는 기업이 약 작년에 비해서 한 30% 줄었다. 이렇게 기업들이 굉장히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대학생들이 취업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께 좀 덧붙여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이제 인력 구조 조정은 가속화되고 신규 채용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이런 영향이 산업 전반에 좀 미쳤을 때 특히나 좀 타격을 입을 수 없는 좀 위험군 산업 분야가 있다면 좀 어떤 분야가 있을지 좀 짚어주시죠. 고용무지수는 전 산업군에서 다 영향을 받죠. 그런데 특히 그 노동 유연성이 필요로 한 유통업이나 소비재 산업에서는 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큽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면 그러니까 기술 노하우를 필요한 제조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 필요한 분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지만 지금 신규로 발생하는 섹터인 뭐 서비스라든지 뭐 전자산업이라든지 여러 그쪽에서는 좀 유연성이 필요한 거죠. 어떤 두 개의 그 다가 필요하다 보고요. 정부의 대책 면에 있어서도 아까 유럽 쪽에서는 뭐 미국 쪽에서는 유연성이 크다고 말씀, 물론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고용을 잃어버렸을 때 그 재교육 제도라든지 사회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요. 사실은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만이 재계나 산업에서 요구하는 유연성도 확보하고 그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그 안정성도 같이 취하는 그 정책이 지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자리를 잃었을 때 안정성이 역시 그렇습니다. 담보가 돼야 된다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이런 상황에서 뭐 정부가 어떤 액션을 좀 취해야 될지 뭐 정책 제언을 한 말씀씩 듣고 끝내고 싶은데요. 김 교수님 먼저 정책 방향 키를 좀 어떻게 쥐고 가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87%입니다. 예. 우리나라 GDP의 87%를 다 교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이나 한일 갈등에 다변화해야 되겠다. 교역을 우리나라 뭐 남미나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 쪽으로 더 다변화해서 무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고 두 번째는 국내 기업한테는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또 올리고 또 52시간제 하고 최저임금제를 올리고 친기업적인 정책보다는 친노동 정책을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예. 이것보다는 세계적인 추세가 법인세를 낮추고 해외적인 투자를 기업에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 작년에 해외 투자 나간 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보다 3배나 많거든요.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전부 다 해외 공장을 짓는 이유가 법인세가 높고 또 노동정책이 좀 너무 친노동정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론은 친시장경제정책으로 정부가 좀 방향을 바꿔야지 국내 투자가 일어나게 되고 고용도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도 뭐 정부가 내놓는 일련의 좀 대책들 평가와 더불어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 정부가 내놓은 세 가지 경제정책, 즉 그 혁신경제, 공정경제, 일자리 창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공정한 경제가 됐을 때 혁신이 발생합니다. 예. 혁신이 발생하면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재고를 좀 부탁드린다면 현재 이 우리가 그 이 많은 기업들이 플레이하고 있는 이 전체가 좀 공정한 경제가 돼야 되고 그 속에서 혁신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결과물이 나오는 구조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볕이 다소 따갑긴 했지만 습도가 높지 않아서 쾌적했고요. 하늘도 청명한 가운데 공기도 깨끗해서 활동하기 좋았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다만 강원 영동은 저녁부터 모레 사이 약간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기도 여전히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강한 볕에 자외선 지수가 높게 오른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이 보이겠고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6도, 대전 27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동풍의 영향으로 차츰 흐려져 저녁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동안 강릉 25도, 속초 26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간간이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28도, 대구 29도로 덥지만 아침, 저녁에는 20도를 밑돌며 서늘하겠습니다. 앞으로 낮에도 선선함이 감돌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부쩍 더 서늘해지겠습니다. 또 당분간 가끔 구름만 지나겠지만 주말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 강원 영동과 제주,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비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